안녕하세요. 로프드랍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 닥터 노이바우어, 특별히 노미네이션과 골리아 러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닥터 노이바우어 러버가 저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스매싱 스포츠라는 곳에서 닥터 노이바우어의 롱핀풀과 쇼핀풀을 리뷰해달라는 문의가 왔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것은 없었고요. 유료 광고 붙이기는 했지만, 이두 장의 러버만 제가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 숏과 롱을 제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닥터 노이바우어라는 브랜드 자체에 관심은 있지만 평면이 아니고선 제가 리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이 도네이션과 골리앗이라는 러버를 저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뭐 그러면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이미 제가 들은 것은 많지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요번에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닥터 노이바우어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 브랜드는요, 독일에 있는 브랜드이고 앞에 닥터가 쓰여진 걸 보니까 박사님 같기는 한데 어디 쪽 박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탁구 박사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닥터 노이바우어 이 사장님께서는 아마 아마추어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탁구 그 독일 리그나 이런 어디 뭐 탁구 대회도 이렇게 나가시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사장님이 전진해서 수비하는 그런 전형, 특별히 숏과 롱을 통하여서 전진해서 변화를, 볼에 변화를 주어서 하는 그런 전형들 있잖아요. 그런 롱핀풀 이질 전형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 브랜드의 거의 대부분, 거의 한90% 이상이 라켓도 그런 전진 수비, 물론 또 초비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지만, 전진에서 이질 스타일의 러버가 줄을 이루고 라켓도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뭔가 공격적인 드라이브 물론 하겠지만, 그리고 필요하지만, 하지만은 라켓이나 러버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보다는 전면과 후면의 차이를 두어서, 그래서 이질 전형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실 닥터 노이바우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있었지만,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부메랑이라는 전설의 러버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롱핀풀인데, 2008년 9년도에 스피드글루 금지와 함께 코팅 롱핀풀 아웃에 그 금지가 있었습니다. 롱핀풀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 변화가 큰 러버를 티바의 글래스리텍스라는 러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롱핀풀에다 코팅을 입혀서 마찰 개수를 극도로 낮추었어요. 그러니까 마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의 미끌리는, 그러면서도 롱핀풀인, 그리고 그러한 그 코팅 롱핀풀 중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게 바로 닥터 노이바우어에서 나온 부메랑이라는 러버였습니다. 근데 이 코팅 롱핀풀을 더 이상 ITTF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고 난 후에 이 브랜드가,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기가 있었는데 급격하게 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킬러 시리즈, 그 쇼핑풀인데 킬러 시리즈는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트러블 메이커인가, 뭐 몇몇 그런 러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에 그 부메랑, 지금은 뭐 롱핀풀 쓴다고 하면은 거의 글래스리텍스 쪽을 많이 사용을 하죠. 예전에는 그 이상으로 부메랑을 사용을 했었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공식 사이트인, 그 공식 수입 업체인 스매싱 스포츠에서조차도 닥터 노이바우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올리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러버의 특성이나 그리고 이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짤막한 그런 정보를 먼저
전달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도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포장지가 자극적인 그런 포장지를 띄고 있고, 이 면적 자체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러버들보다 상당히 이 포장지에 이게 살짝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비닐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독특합니다. 백도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예전에 LP판을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독일 브랜드여서 ESN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러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하이텐션 러버인 것은 당연히 맞겠으나 러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좀 까보면서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 노이바우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는 분 아실까요? 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은 탁구를 갖다가 치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부메랑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 부메랑 때 사용을 하셨거나 알고 지낸 그런 브랜드일 것 같습니다. 요 비닐을 갖다가 떼니까는 좀 더 광택이 나네요. 깨끗하고. 비닐 자체가 약간 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비닐보다 굉장히 좀 누리끼리한 그런 비닐입니다. 이것도 그렇네요. 조금 더 투명도가 좋은 그런 포장지를 사용을 했으면은 뭔가 비주얼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선 도미네이션 스피드입니다. 2.1mm 아마 이게 맥스인 것 같아요. 이 러버를 백에는 이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한번 종이도 상당히 독특한 게, 보통 티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코팅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달라붙도록 약간 코팅돼가지고 이렇게 살짝 달라붙는 그런 종이를 하는데, 여기는 살짝 두꺼운 그런 일반 종이를 갖다가 위에다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여러분들 뭔가 독특한 걸 느끼시나요? 우선 ITTF 마크가 있기 때문에 공식 시합에는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제품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품 모델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있어야 이게 공식 그 시합에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백면에 이렇게, 근데 전면에 사실 요 번호가, 시리얼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스폰지 자체가 약간 누렇고 살짝 좀 오래된 그런 스폰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뭐 사용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안쪽으로 자르면은 안쪽은 깨끗할 테니까. 스폰지는 발포 스폰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크림 스폰지 같습니다. 근데 살짝 두께감이 있는 크림 스폰지 같고, 배열 자체, 우선 표면은 표면도 그렇네요. 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요즘 세대의 ESN 러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고무, 표면이 요즘에는 거의 천연 고무 함유율이 좀 더 높아서 클릭감을 갖다가 좋게 했다면, 요 러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여러분들 오메가 2-3 때에 이렇게 약간 투명한, 반투명이 아니라 이렇게 돌기가 보이는 듯한 투명한 요런 합성 고무가 많이 들어가면 요런 좀 모양이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탑이 얇은 건 아닌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도 요즘에 그 발포 스펀지가 아니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눌러도 쑥쑥 들어가는 걸 보시면 한 경도로 치면 한 42도 정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발포 스펀지와는 살짝 느낌이 좀 다릅니다. 무게가 굉장히 가벼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이전 세대의 하이텐션 기술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66g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 아마 라켓에다 붙였을 경우에는 44에서 45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보통의 러버들이 48에서 50g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에 비하면 거의 4g에서 6g 정도 가벼운 러버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 그 오메가2나 오메가3 시절의 러버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저 러버보다 조금 더 하드한 러버라고 하는데, 우선 이건 부스팅이 살짝 더 먹었네요. 약간 이렇게 말려있는 느낌이 있고요. 요것도 탑은 요것도 탑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것도 지금 보시면 스펀지가 그냥 크림 스펀지입니다. 그 오메가 2, 3. 물론 이게 꼭 나쁘다라고 할 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대의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발포 스펀지는 아니고요. 탑도 합성 고무의 느낌이 듭니다. 합성 고무의 느낌이 들고요.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노미네이션보다 경도가 조금 있어 보이고, 그래도 지금의 발포 스펀지들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럽고 훨씬 탄력적인, 그러니까 공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게 한 40에서 한 42도 정도 될 것 같고, 요게 한 45도 전후, 그러니까 44에서 한 40, 44에서 4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7도까지는 안 갑니다. 잠깐, 요것도 아마 무게가 그래도 가벼울 것 같은데 이거보다 무거울 거고, 이것도 66g이네요. 이것도 66g. 굉장히 그러면 가벼운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오메가2 정도 무게가 나오고, 네. 이 러버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말이 많아졌는데, 어쨌건 요 닥터 노바우어, 요 노이바우어 브랜드에서는 평면 러버를 미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딱 보이네요. 이 러버는 이렇게 지금 번호가 있죠. ITTF 마크와 함께 번호가 있는데 도미네이션은 번호가 없어요. 이게 조금, 요거는 이제 공식 경기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러버는 공식 경기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다음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시타할 때는 깔끔하게 사용기를 갖다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러버가 시중 판매가가 4만원 중후반대로 알고 있어요. 4만 6천원인가? 둘 다.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엄청 비싸다 혹은 엄청 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았을 때, 어쨌건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의 러버는 아니다. 아마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특징의
러버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의외로 써봤을 때 이거 좋은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확정 지어서 오늘은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길어졌네요. 이 러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막상 이렇게 뜯어보니까는 더 당황스러운 지금 모습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이 시타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루프드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